연예인들이 많이 입는다는 건 곧 그 아이템이 일반인들의 유행템이 된다는 징조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최근에는 휴대폰을 들어 SNS만 켰다 하면 지겹게 보이는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합니다. 요즘 연예인들이라면 꼭 입는 이 브랜드들은 한때는 폐알못들이나 입는다고 할 만큼 뒤처진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2023년 새롭게 불어온 유행을 타고 갑작스럽게 떡상한 브랜드들. 이들은 대체 어떻게 맨날 보이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뉴진스민지, 에스파카리나, 아이들 미연, 블랙핑크 지수, 레드벨벳 조이 등 요즘 음악 방송만 틀었다 하면 눈에 보이는 이 크롭탑. Y2K의 바람을 타고 돌아온 디제르 제품인데요. 2023년 최고로 핫한 브랜드라고 봐도 무방한 디제.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추억의 브랜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78년 만들어진 이탈리아의 패션 브랜드 디젤은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청바지 브랜드였습니다. 설립자 렌조 로소는 학창시절 우연히 데님 원단을 바닥에 문지르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해진 빈티지 데님을 얻을 수 있었고 그때의 노하우를 살려 독자적인 워싱 기법으로 만들어낸 프리미엄 청바지를 선보였죠. 당시만 해도 노동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청바지를 럭셔리한 패션계로 끌어올린 주역이었는데요. 디젤은 패션계의 악동을 자처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데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하루에 145개비 담배를 피우는 방법, 약으로 인생을 손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며 담배와 의약품 브랜드 광고의 문제점을 유쾌하게 꼬집는가 하면 동성애자 해군의 키스 장면으로 광고를 만들어 당시 성적 소수자의 입대를 거부했던 미 해군을 비판했죠. 이렇듯 강한 메시지가 담긴 광고들은 디젤의 쿨하고 젊은 감각을 시켰는데요. 한국에서도 디젤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2000년대 옷 좀 입는다 하는 패션 피플들이라면 디스케어드 2, 트루 릴리전, 디젤 청바지는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옷들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프리미엄 진의 인기가 식어가며 디젤은 잊혀진 브랜드로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그런 디젤이 다시 날아오르기 시작한 건 디자이너 글렌 마틴스를 영입한 후였습니다. 그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잘 쓰지 않았던 디로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디젤의 장점이었던 빈티지한 워싱을 활용한 데님 의상들로 다시금 화제를 모으는 데 성공했는데요. 여기에 Y2K의 유행이 다시 돌아오며 디젤은 이모 삼촌들이 입었던 촌스러운 옛날 브랜드가 아닌 트렌디하고 힙한 브랜드로 급부상했죠. 연예인들이 자주 입는 로고 크롭탑뿐만 아니라 원피스, 티셔츠, 가방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유행 중인데요.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코디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스타일리시한 벨트나 모자로 오늘부터 디젤의 유행에 탑승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건 돌아오지 않겠지 라고 많은 이들이 부정했지만 다시 트렌드의 최전선에 올라탄 노우라이즈. 니트가 짧은 바지를 흘러내릴 듯 연출의 골반을 드러내는 노우라이즈는 2000년대 일명 골반바지로 불렸던 패션인데요. 2022년 미우미우가 톰보인 노우라이즈를 시작으로 다시금 유행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길거리에서도 크롭탑과 노우라이즈의 조합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노우라이즈의 유행을 타고 급부상한 브랜드가 있으니 바로 디키즈입니다. 디키즈의 874 워크팬츠의 허리 부분을 한번 접어 노우라이즈처럼 입는 패션이 최근 급격하게 유행을 타고 있는데요. 크롭탑과 매치의 허리를 드러내거나 그 위에 자켓을 걸쳐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죠. 국내 연예인들 중에는 제니가 안무 영상에서 873 팬츠를 접어 입었고 코첼라에 참가했을 때 디키즈 873 팬츠의 마린세르 탑을 매치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뉴진스가 시카고 공연에서 디키즈의 874를 리폼에 입었는데요. 사실 디키즈 역시 한국에서는 한물 간 브랜드 중 하나였습니다. 통이 넓은 바지를 주로 출시하다 보니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스키니진의 유행으로 기세가 잠잠해졌고 최근에는 학생들이나 입는 저렴한 브랜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무시당한 디키즈의 저렴한 가격대에는 사실 굉장한 전통이 숨어있는데요. 디키즈는 무려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미국의 대표적인 워크웨어 브랜드입니다. 공장과 농장,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입는 옷이다 보니 저렴한 가격의 튼튼한 원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디키즈를 사랑했고 1930년대에는 디키즈 옷으로 상하이를 맞춰 입는 경우도 흔했는데요. 이러한 워크웨어가 우리의 일상에 녹아들기 시작한 건 1980년대. 많이 넘어지고 크게 움직여야 하는 스케이트보더들에게 통이 넓고 튼튼한 디키즈의 바지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당시 힙합 래퍼들도 워크웨어를 즐겨 입으며 디키즈의 옷은 실용성이 아닌 멋을 위해 있는 브랜드로 진화했는데요. 그리고 다시금 통 큰 바지의 유행이 돌아온 현재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874 워크팬츠지만 다시금 유행의 선두에 선 디키즈. 과연 앞으로 또 어떤 즐거운 변주가 등장할지 기대되네요. 2022년 아디다스 삼바의 유행에 이어 2023년에는 오니치카 타이거 멕시코용 6의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신발이 유독 사랑받는 건 요즘 트렌드인 Y2K 룩에도 올드머니 룩에도 잘 어울려 활용도가 높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연예인들의 코디도 매우 다양합니다. 배우 신혜선은 그레이 자켓에 슬랙스, 멕시코용 6을 매치해 지나치게 포멀하지 않은 룩을 완성했고 박민경은 부드러운 니트에 레더 팬츠, 멕시코용 6으로 포인트를 더했죠. 반대로 청바지에 루즈한 자켓을 매치해 캐주얼 룩에도 얼마든지 어울리는 패션을 보여줬는데요. 해외에서는 카이아 거버가 오니치카 타이거의 유행을 이끌었습니다. 무채색 패션 노란색 멕시코용 6을 매치한 코디가 크게 주목받으며 멕시코용 6 중에서도 노란색의 인기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이 색깔은 과거 영화 킬빌에서 우마 서먼이 신었던 바로 그 신발이죠. 사실 오니츠카 타이거의 신발은 한국에서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워낙 기본적이고 스테디한 제품이라 꾸준히 신는 사람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양아치 패션 아이템으로 불리며 급격하게 이미지가 나빠졌죠. 그래도 멕시코용 6의 유행이 다시 불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진들의 전유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니츠카 타이거와 함께 다시 떡상하는 브랜드가 바로 아식스. 오니츠카 타이거 왜 두 개의 회사가 모여 탄
탄생했던 아식스는 원래 기능성 운동화로 유명했지만 최근 들어 패션 운동화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재미가 크롭티의 로우라이즈 스커트, 아식스 운동화, 자켓의 통바지, 아식스 운동화를 매치해 각각 다른 매력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세실리의 반생과 아식스가 콜라보해 메리제인 스타일로 출시된 운동화로 신고 싶어도 구할 길이 없는 인기 제품이라고 합니다. 과거엔 그저 기능 좋은 운동화로만 알려졌던 아식스가 다시금 핫한 패션템이 되었다는 게 신기한 일이죠. 최근 Y2K가 유행하면서 부모님의 옷장을 다시 들여다봤다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아이돌들이 입는 패션이 지금 유행하는 패션과 별반 다르지 않기도 하죠.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2023년 돌아온 트렌드에 맞춰 다시금 부약 중인 패션 브랜드들. 과연 다음에는 또 어떤 유행이 돌아올지 궁금해지네요.